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심사하고 병원을 평가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길라잡이로 돌아온 유준호입니다. 선생님, 사실 국민에게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와 같은 꿀팁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족. 어머니 통장을 털어 도박하고 딸의 생일날 떡볶이밖에 사주지 못했던 지난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극 중에서 기우는 게임을 포기했다가 결국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비록 통장을 털어 도박했었지만 사랑하는 엄마, 어머니의 당뇨병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달고나 맛에 빠져 계속 달고나를 먹는다면 기운이도 아마 당뇨 때문에 고생할 텐데요. 당장 치료를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 병원을 나오는 어머니를 보고 기운이는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에 참가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밖기도 지옥이야. 그렇습니다. 당뇨로 고생한다면 밖기도 지옥일 수밖에 없죠. 당뇨는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극단적으로 높이는데요. 기운의 어머니처럼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도 흔한 만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노인병이라는 인식도 있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에 비해 2020년 20, 30대 환자가 30%나 증가했을 만큼 이제 젊어서 안심한다 소리는 못하죠. 이 당뇨와 짝꿍처럼 같이 다니는 질병류 있는데요.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우리 가족이 당뇨병, 고혈압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저랑 게임 하나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기운이가 심평원이 알려주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알고 있었다면 어머니를 좋은 병원에 모시느라 게임에 관심도 없었겠죠.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그게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좋은 병원을 찾아주는 심평원 의료 서비스죠. 그럼 대체 좋은 병원은 뭔데? 이 심평원이 꼼꼼하게 평가한 결과가 좋으면 좋은 병원이죠. 고혈압, 당뇨병, 천식까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은 이 평가 결과가 양호, 암, 급성기 뇌졸중 등 그의 항목은 평가 결과가 1등급이면 좋은 병원이에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에서 심평원을 검색한 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우리 지역 평가 우수병원 안내서 책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지역기반 평가정보 공개 서비스의 하나로 평가 결과가 좋은 의료기관 정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알려줍니다. 기운이의 어머니가 고생했던 당뇨병과 고혈압을 포함해서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천식, 급성기 뇌졸중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질환에 대해 평가 결과가 좋은 우리 지역의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이런 놀라운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하면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쳤어. 말이 되는 소리를 내. 하지만 진짜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 관심 있는 질환을 차례대로 찾으면 질환별 평가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발 그만하지 마. 이대로 온 국민이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알 수 있게 해줘. 왜냐면 우린 깐부니까. 깐부끼리는 비밀이 없는 거야. 믿을 수 있는 평가로 우리 지역에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보험 심사평가. 내가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군. 이 심평원이 알려준 우리 지역 좋은 병원에서 꾸준히 열심히 치료받고 이 건강해진 몸으로 모히또 가서 멀리보다 한잔하지. 네, 지금까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길라잡이 유준호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찾아가 주세요. 나 다음 찾아가 봐야겠다. 우리 동네는 좋은 병이 뭐 어디가 있나. 나중에 내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알아둬야지. 어, 그래. 야, 그래. 근데 지금 나